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세 번째 체크밸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체크밸브를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역지밸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 역지 체크밸브는 자, 어떤 용도로 쓰냐? 쉽게 해서 여러분,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역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하죠? 흡입양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여기는요. 도출. 자, 이론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있어요. 하여튼 10.33m죠. 자, 그렇지만 보통은 여러분 6 내지 7m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낮게 있을 수록 좋아요. 아셨죠? 1 내지 2m 이 정도로 3대 4m에서 많이 가봐요. 그 정도예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펌프가 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m 올라가야 돼요? 10m, 20m, 30m 올라가는 거죠. 아셨죠? 자, 문제는 얘가 여러분 물을 이렇게 보내다가 여러분 얘가 정지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 밑으로 쏟아지는 게 좋아요? 안 쏟아지고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대로 있는 거죠. 왜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또 그래서 또 물을 공급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서 자 공기가 차 있어서 안 돼요. 아셨죠? 이게 개념이야.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주유소 갔어. 주유소 갔다고 아셨죠? 근데 여기서 기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름이 없어. 그럼 이제 빈 것만 나오는 거죠.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밸브를 하나 만들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체크밸브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쏟아지는 걸 막아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역지밸브는 자 이게 펌프가 멈췄을 때이 상대 있는 물이 밑으로 거꾸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가 바로 역지밸브, 체크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재 이렇게 나오죠. 얘는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유체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만 흘러가게요?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용도가 바로 역지밸브, 체크밸브가 되는 거죠. 정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쪽만 한쪽 방향 흐르게 해요. 다른 한쪽은 못 흐르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체크밸브, 역지밸브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체크밸브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얘는요, 유량 조절은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유량 조절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잡이가 있다는 얘기가 뭔 뜻이에요? 내가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손잡이가 없죠? 그림상으로 봐도 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돌리는 손잡이가 있어야 뭐 양을 조절한다고 말도 하지.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절대 유량 조절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쪽 나가는 쪽 내가 보내는 쪽만 열어주고 그 반대편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종류가 있죠, 종류. 자, 하나는 여러분 스윙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리프트형이 있습니다. 자, 스윙형은 여러분 요렇게 생겨요. 자, 요렇게 있을 때요 막이 요렇게 있으면 잘 보실래요? 요 막이
요박이 이렇게 그래서 저기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겨. 그럼 이렇게 있으면요 물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렇게 제껴져. 거꾸로 오잖아. 그러면요 어때요? 이게 막아버려. 자 수직관에서도 여러분 얘가 자 이렇게 있어. 자 물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제껴져. 그럼 물 지나가겠죠. 자 펌프가 멈출 때면 물이 거꾸로 내려오겠죠. 그럼 딱 머리를 막아버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수익령. 자, 리프트형은 여러분 리프트는 항상 수직 운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리프트란 표현 어디 가서 볼수 있어요? 리프트. 스키장 가면 여러분 리프트 탄다는 얘기는 밑에서 위로 가는 거죠? 혹시 옆으로 갈때 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수직 운동한다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카센터 가면 끌어올리는 기계도 리프트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대신에 인부들이 타고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 리프트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리프트는 이렇게 수직 운동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교재 잠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리프트형 체크밸브 있죠? 가운데 여러분 검은 부분이야. 가운데 검은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이 물이 여러분 밀잖아요. 그러면 얘 무게에 의해서 여러분 가벼우니까 얘가 열어져. 밀면 열어져.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물이 밀어주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 무게에 의해서 여러분 내려앉아.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여러분 못 지나가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는 여러분 리프트형 이렇게 어디에만 설치하냐면 여러분 수, 평, 배관에만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 수익형 여러분, 요거 무슨 배관이었어요? 수평. 자, 여기는요, 수직. 이렇게 수익형은 수평 배관, 수직 배관 모두 써요. 근데 리프트형만은 수평 배관에만 쓰는 거죠. 시험지가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거 섞어서 나오겠지. 아셨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자, 요거, 자, 외우는 방법. 여러분, 리프트에 피읍하고 수평 배관에 피읍하고 서로 묶어버려. 아셨죠? 리프트에 피읍하고 수평 배관에 피읍하고 묶어버리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여러분,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서 배우고 왔죠? 변기에서 배우고 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플러시 밸브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세정 밸브는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서 이 세정 밸브의 소유 압력이 얼마냐면 최소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었어요. 블로 아웃에서 쓸 때는 요거 0.17이었고. 아셨죠? 그러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세정 밸브면 기본적으로 최소 0.1 메가파스칼 이상은 압력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걸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00 킬로파스칼 이상의 자, 수압이 필요한 하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절대 작은 수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소음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밸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변기의 세정용으로 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밸브는 여러분 자,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또 하나 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격 작용이 우려가 있는 거죠. 발생 우려가 있죠. 자, 그래서 수격작용을 여러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였죠? 아이고, 공기실이죠. 공기실을 설치하는 거죠. 자, 공기실의 영문이 에어챔버죠.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죠? 수격방지기. 이걸 설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밸브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사진도 있지만 원통형 몸체 속에 밸브 봉을축으로 원판형이 회전하면서 개폐되는 밸브로 나비 밸브. 어때, 버터플라이가 여러분 원래 나비죠? 근데 원래는요, 저게 5번이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반절씩 나눠져 있었어요. 반절로 나눠져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돌리면요, 요 판이 여러분 나비 날개처럼 여러분 나비 날개는 반절 접히는 거죠. 이렇게 막았다가 자 열면 이렇게 접혀요. 아셨죠?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 뭐가 수압이 세버리면 얘가 하나가 달랑달랑거려. 고장나버려 쉽게. 그래서 너무 쉽게 고장나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안 접히게 그냥 동그란 판을 만들어. 그래서 돌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아셨죠? 이렇게 돌아가는 밸브 요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요즘은 여러분 요 판이 여러분 왜 CD처럼 돌아가, 아셨죠? CD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볼밸브와 마찬가지로 90도 회전하면 개폐되며 주로 저압 유착의 유량 조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자, 간단하고 설치면도 또 굉장히 작죠. 자, 이게 여러분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1번 표현 나올 겁니다. 아셨죠? 나오면.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요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압력이 센 데는 쓰지 못해요. 아셨죠? 고장나요. 자, 여섯 번째가 나온 여러분 콕밸브죠. 자, 얘는 여러분 자 열고 닫음 얘도 여러분 열고 닫음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콕밸브도 열고 닫음 몇 도예요? 90도예요. 근데 얘는 한꺼번에 빨리 하면 안 돼. 고장나. 근데 얘는 그래도 되는 거죠?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스 중간 밸브가 바로 콕 밸브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콕 밸브가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여러분, 90도란 얘기는 뭔 뜻이에요? 여기서 콕 밸브는 급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 조작이 가능해서 뭐가 문제예요? 수격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콕밸브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여러분 이거 대신에 원래는 볼밸브를 썼다고요. 손잡이가 여러분 주황색으로 이렇게 달린 빨간색으로 달린 이렇게 얘는 공이 있어가지고 이 공이 구슬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서 자 배관하고 똑같으면 어때요? 유체를 흘려주는 거고 반대로 하면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고 닫음이 90도밖에 안 돼. 근데 볼밸브를 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볼밸브를 자꾸 쓰다 보면요 얘가 헐거워져가지고 닫았는데 분명히 지가 쭉 열어가지고 나중에 가스가 터져갖고 중내산해하고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안전장치가 들어있죠. 눌러야 돌아가죠. 그게 안전장치예요. 자, 그 다음에 볼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볼밸브입니다. 자, 유체 흐름이 몇 도예요? 90도로 여러분 조작이 가는
그러면 버터플라이 밸브도 여러분 90도 조작하죠. 콕밸브도 90도입니다. 아셨죠? 볼밸브도 90도 조작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에 보면 여러분 볼탭이 있죠. 볼탭. 여러분 볼탭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플로트 밸브가 있는데 볼탭, 여러분 왜 여러분 변기에 가면 자, 이렇게 해서 물통에 열어보면 자, 여기가 여러분 이런 공이 있는 거 있죠? 이 공. 자, 이 공이 여러분 물에 뜨면서 여기다가 물에 뜨면서 점점점 올라오면서 요 끝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이게 여러분 볼탭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용도라고 얘기하냐라고 물어보면 용도는요. 수위 조절용이 되는 거죠. 그 수위까지만 물을 차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수위 조절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려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플로트 밸브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셨죠? 종류가 다양해. 이게 배수용으로 쓸 수도 있고 급수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로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봉에 뭐가 끼임이 안 되니까 배수보다는 주로 자, 급수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자, 보실까요?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 저수조예요. 저수조에서 여러분 여기가 만수위야. 가득 찼어. 이게 여러분 자, 저수위야. 그러면 물을 다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 벽 쪽에 보면요. 벽 쪽에 여러 가지 형태의 플로트 밸브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본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스테인리스 봉이 있어요. 여기서 자, 요렇게 부력이 있는 요게 하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전류가 약한 전류가 흘러요. 아셨죠? 자, 문제는 얘가 여기에 딱 맞잖아. 여기에 딱 맞게끔 여기 위치에 들어가면 자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얘가 안쪽에도 자력을 붙여가지고 스위치를 작동시켜 만들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작동시켰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뭐가 돌게끔 만드냐면 펌프를 돌게끔 만들거나 펌프를 정지시키게 만들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여러분 만수위야. 가득 차는 고수위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펌프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력으로 해서 여기가 서로 자력이 맞으니까 이걸 서로 같은 극이면 밀어내겠죠. 자석이 여러분 같은 극이면 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가 떨어지니까 펌프가 멈춰. 자, 그러면 여기 가면 물을 탔으면 여러분 여기 내려갈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다른 극이면 서로 붙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스위치가 접점이 되니까 이게 닿아버리니까 이제 펌프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플로트 밸브예요. 자, 플로트 밸브도 여러분 지금 무슨 용도로 써요? 수위 조절용으로 쓴다고요. 이게 여러분 플로트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볼탭하고 플로트 밸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 사진에 제가 봤을 때 사진상에는 여러분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요 볼탭을 플로트 밸브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자 제가 봤던 플로트 밸브는 이런 식이 많아요. 아셨죠? 자 다음에 아홉 번째 스트레인입니다. 자, 이 스트레인은요. 여러분 찌꺼기 걸름망이에요. 자, 그래서 주로 얘는 어디에 많이 썼냐면 이 찌꺼기가 여러분 물이 자, 공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급수관. 그 다음에 자 급탕관 자 이렇게 난방과 이런 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찌꺼기 걸름망 스트레이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221페이지 보면
Y형 스트레이너 있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 화살표 그어진 거 보이세요? 몸체. 그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어야 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자, 거기 플랜지가 있는데 플랜지를 여러분 볼트로 열고 있으면 자, 뭐가 있냐면 걸른 망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여기 망이 스테인리스 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가면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는 걸러지고 자, 깨끗한 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고 이것을 빼서 청소를 해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스트레이너입니다. 아셨죠? 사실 이것만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도꼭지 끝에를 열면요 망이 나와요. 망. 그 망이 보통 세 개나 네 겹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망도 여러분 스트레이너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감압 밸브,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여러분 감압 밸브입니다. 아셨죠? 압력을 줄여줘야 돼. 너무 압력이 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이는 밸브도 여러분 감압 밸브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이제 급탕 설비로 넘어갑니다. 자, 급탕이라는 얘기는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급탕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수를 자, 공급하는 설비예요. 근데 여기서 온수도 자, 우리가 뜨는 샤워라든지 또는 뭐 자, 설거지라든지 이런 용도로 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 또 난방용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요 난방용은 절대 아니야. 아셨죠? 여기서 급탕은 뭐예요? 우리가 샤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깨끗한 용도로 쓰는 용도가 여러분 지금 급탕이지 난방용수는 여러분 별도입니다. 아셨죠? 별도로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급탕인데 자, 여러분 급탕 용도는 보통 자, 50에서 60도 정도를 여러분 유지를 합니다. 자, 이거 여기서 우리 교재는 55도에서 60도라고 나오는데 50도에서 60도에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24페이지 보실래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급탕 설비는 꼭 계산 문제가 나와요. 급탕량이 얼마냐? 자, 여기서 뭐 보일러의 용량이 얼마냐? 가스 용량이 얼마냐? 요거 나와. 문제는 절대 같은 공식 갖고 안 써먹어요. 아셨죠? 같은 공식 갖고 써먹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오면 어떻게? 잘 맞춰봐요. 아셨죠? 이건 여러분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항상. 왜 이런 걸 꼭 나는 맞히고 싶은데 뭘 맞히기 말쳐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걸 제가 여러분 강의를 안 했겠어요?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 꼭 나중에 하는 얘기 있죠? 이게 몇 문제나 나와요? 꼭 물어봐. 그 얘기는 뭐예요? 나오면 찍어야겠지 이런 얘기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거 분명히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 맞추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보일러 기사라든지 또 이런 데 있는 분들은요 이거 충분히 맞춰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거 공부하시면 돼.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여러분 이거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데서 맞춰요. 아셨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때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제발 다른 데서 맞추라고.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 틀리는 게 단위 환산 못해서 틀리는 거지. 이거 다른 거 갖고 하지 않아요. 단위 환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제일 어려워요, 사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126페이지도. 자, 페이지 127페이지도. 여러분 페이지 127페이지 개념 적용 문제. 여러분 23회 때 출제된 문제죠. 저것도 어떻게 맞춰보려는지 모르겠네. 자,
결론은 여기에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아셨죠? 왜요? 쉬운 것도 못 맞추니까 쉬운 것 좀 가자고요. 어려운 건 여러분 정말이야. 제가 나중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시설결혼 절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여러분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걸 얼마나 안 틀리냐가 당락이 결정되지. 이건 여러분 절대 저 지금은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어려운 걸 맞춰야 점수가 높아질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자, 일단 믿어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 128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러분 팽창과 팽창탱크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팽창과 팽창탱크가 쑥 먼저 나오면 선언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걸 다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팽창과 팽창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자,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온수를 공급하는 게 여러분 급탕이죠. 자, 온수는 자, 물이 팽창하죠. 약 얼마? 4.3% 정도 팽창합니다. 자, 문제는 4.3% 팽창하면 넘치기는 넘쳐도 터지지는 않아요. 아셨죠? 터지지는 않는다고. 자,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여러분 배관이 도중에서는 터질 수도 있어요. 왜? 저 팽창된 것을 어디서 안 만들어주면. 여러분 물 주전자가 여러분 넘치는 이유가 여러분 구멍이 있어서 넘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만약에 구멍이 없고 밀폐되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터지겠죠 어딘가. 이렇게 배관의 도중에 4.3% 때문에 팽창되는 것을 이걸 흡수를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팽창관하고 팽창탱크예요. 이게 여러분 두 군데에서 나와요. 이렇게 급탕에서 나오지만 나중에 온수난방에서 또 나와요. 아셨죠? 온수난방. 자, 페이지 128페이지죠. 자,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걸 얘기가 조금 얘기가 곤란한데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팽창가하고 팽창탱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적용 못하니까 적고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야. 다 봤냐고요? 실제 다 봤어. 자,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연탄보일러예요. 연탄보일러. 자, 이 연탄보일러는요, 화력조절로 불구멍으로 하죠. 자, 문제는요. 이 불구멍으로 해야 되는데 자, 혹시 멍멍이가 키우는 멍멍이가 이걸 가지고 밤새 놀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연탄불을 가려야 되는데 11시만 되면 꺼져버리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이 정말 방이 철철철 끓죠. 그럴 텐데 얼마나 여러분 그 연탄보일러 그 이게 뜨거웠냐면 정말 뜨거운 아침에 여러분 연 그 창 그러니까 요를 걷어내 보면 그 요가 뜨끈뜨끈하죠. 또 그다음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 방바닥에 가열 코일이 어디로 갔는지 창판이 누르 가지고 표시나죠. 났어요, 안 났어요? 났을 텐데 다 알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밖에 없네. 이렇게 다 알아. 그만큼 여러분 이 연탄보일러 화력이 좋은 거예요. 가끔씩 연탄가스를 마셔서 중내산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참 좋은 난방 방식의 하나였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자 철철철철 끓을 때 여기 물통이 있었죠. 물통이 여러분 물이 솟아요 안 솟아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 못 봤어요? 그 뭐를 봤어요? 뭐는 본 거예요 도대체? 혹시 아세요 이 연탄보일러? 몰라요?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닐 텐데 보셨을 나이인데 못 봤어요? 봤어도 못 봤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연탄보일러 때문에 저렇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얘가 물이 솟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솟는 거죠. 솟는다는 이유는 지금 뭐가 빠지는 거예요? 압력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물통, 자, 이 물통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팽창 탱크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관이 있죠? 요 관이 뭐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연탄보일러 있었던 게 이게 팽창관으로 팽창 탱크예요.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많이 본 거 많아요 이거. 그걸 갖다 적용을 못 시키니까 이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자 팽창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교재는 팽창관, 팽창탱크. 자 거기서 읽어나 보자고요. 먼저 1번 온수순환 배관도 중에 이상압력 발생 시 내가 원하는 압력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 압력을 흡수 빨아들여서 자 그 압력을 빼내는 게 여러분 도피구로서 팽창 탱크를 둔다라고 되어죠. 두 번째 급탕 수직관을 연장하여 팽창관으로 하고 이를 팽창 탱크에 자유개방한다. 여러분 팽창 탱크에 자유개방했다는 얘기는 그냥 연결만 해놨다는 얘기 아셨죠? 자 세 번째 팽창관의 도중에는 절대로 밸브를 달아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 팽창관의 관계는 입주관과 입주관이 뭐예요? 여러분 입상주관 그렇죠? 다른 말로 수직관 무슨 수직관이에요? 무슨 수직관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뭘 배워요? 급탕 급탕 혹시 여러분 제가 두 군데 쓴다고 그랬죠? 얘는요 급탕과 온순환 방에 쓴다고. 그럼 나중에 저 여러분 입주관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급 그러니까 급탕 수직관 이렇게 바꾸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읽기 편하니까 급탕 수직관을 바꿔놓으세요. 아셨죠? 동그라미 네 번째 급탕관의 광경은 입주관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입주관을 지우고 급탕 수직관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아셨죠? 자 동결 광경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결을 고려하면 25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 좀 합시다. 자 여러분 팽창관입니다. 자 이 팽창관은 뭐하고 최소 동일 관경이냐 급탕 자 수직관 또는 수직 주관과 동일 관경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팽창관은 나중에 자 팽창 탱크에 자유개방시켜줘야 돼요. 그냥 연결만 해준다고요. 더 중요한 게가 여러분 이 팽창관 도중에서는 자 어떠한 밸브도 여러분 밸브도 설치를 금지하죠. 왜 밸브가 여러분 설치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도중에 뭔 문제 때문에 막혀버리면 이제 끝장이죠. 여러분 여기서 밸브를 설치해서 그럼 이제 어디가 터질까요? 방 여기 도중에서 터지겠지. 한겨울에 여러분 터지면 쉽게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지. 그럼 우리 어디서 자냐?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 팽창관의 광경은 자 여기 동일 광경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광경은 여러분 급탄과 동일 광경인데 최소는 몇 밀리 이상이에요? 25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25mm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 동파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죠. 여러분 동파가 뭔 뜻이에요? 얼어서 파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얼어서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 25mm 이상으로 하면 돼요.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 급탄과 난방에서 똑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팽창 탱크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요거.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연탄보일에 썼던 요건 뚜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뚜껑도 없었죠? 그냥 다 오픈되지 않았어요? 몰라. 예.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예, 그래서 옛날에 연탄보일은 여러분 막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어놓는 용도로만 있었지 이게 완전히 오픈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팽창 탱크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개방형이 있었고, 자 또 하나는 밀폐식이 있는데, 자 먼저 밀폐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밀폐식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개방형이 있어요. 자, 밀폐식 여러분, 팽창 탱크는 여러분, 그냥 다 씌워져 있어. 근데 압력이 빠지면 여러분, 압력이 생기면 그 압력을 그냥 빼주는 형태만 돼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개념을 보냐면 여러분, 압력밥솥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아셨죠? 압력밥솥은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되면 여러분, 압력을 빼요, 못 빼요? 빼줘죠. 예, 네, 그것만 필요하다고. 자, 밀폐식인데, 밀폐식은 주로 여러분 고온수에 사용합니다. 자, 이때 고온수의 온도는 보통 100에서 150도씨 자 정도, 또는 어떨 때는 180도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도에서 사용되는 게 자 밀폐식에 이렇게 높은 압력이 생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뚜껑을 열잖아요. 즉 이런 겁니다. 냄비에서 여러분 그냥 일반 냄비에 물을 끓이면 절대 고온수가 안 돼요. 100도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아셨죠? 밀폐를 시켜야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요. 아셨죠? 압력밥솥에 여러분 뭐 닭이나 뭔 삶으면 더 빨리 삶아지고 푹 삶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이 높아지는 것보다도 여러분 뭐예요? 온도가 높아진다니까.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 푹 삶아지는 거죠. 뚜껑 열리는 일반 냄비는 여러분 100도씨를 못 넘어간다니까 온도가. 그래서 주로 얘는요, 자 보일러는 강판재 보일러가 사용돼요. 나중에 여러분 강판재 보일러 보일러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자, 대규모에 사용돼요. 이때, 야, 너 설치 높이는 어디서 할래? 설치 높이. 자, 설치 높이는 어디서 할래? 라고만 하면, 여러분, 설치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필요한 곳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도 되고, 맨 위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방식은요. 개방식 팽창 탱크는 주로 저온수, 다른 말로 보통 온수에 사용됩니다. 사용이 돼요. 자, 온수 온도는 보통 자 80에서 90도씨 정도예요. 정도의 온수를 쓰는 거죠. 얘는 자 주로 주철제 보일러에 사용되죠. 주철제 보일러가 사용이 되는데. 얘는 대규모 아니라 소규모 용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설치 높이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까지는 여기까지가 여러분 팽창탱크와 팽창관은 급탄과 난방에 동시 같이 쓴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부터 달라져요. 자, 여러분 개방식입니다. 개방식을 현재 그림으로 그린다면, 현재 건물에 관련돼서 그린다면 여러분 보일러실이에요. 자, 보일러실에서 지금 제가 자, 이렇게 공급합니다. 여러분 요 관 이름이 뭐예요? 이 관 이름이 지금 팽창관은 그리지도 않았죠? 여러분 지금 급탕이니까 급탕
급탕, 수직주관 또는 수직관이라고 할게요. 급탕 수평관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팽창관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개방식은 올라가서 여기다 이렇게 물탱크를 만들어준다고요. 아셨죠? 지금 물어볼 건 설치 높이가 너 여기서부터 요 높이 얼마만 되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요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야, 너 이게 급탕일 때는 이게 난방일 때는 그 설치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설치 높이가 급탕일 때는 최상층에, 최상층이 뭔 뜻이에요? 최고 높은 층에 급탕전입니다. 여러분, 급탕전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여러분 뭐라고요? 급탕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급탕전이에요. 수전은 그냥 일반적인 전체 수도꼭지를 수전이라 하고, 아셨죠? 자,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급탕전보다 자, 몇 메타냐면 5메타 이상 높게 설치합니다. 그런데 난방은요, 최상층에 바닥에서부터 몇 메타냐면 1메타 이상 자 높게 설치해 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서 달라진다고 하셨죠? 다른데 여러분, 자 난방에 가도 여러분 요거와 요거 다 똑같아. 여기까지 다 똑같다가 여기서 달라져요. 자, 우리 교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다섯 번째 개방식 팽창 테크는 순환펌프의 흡입측에 팽창관을 접속시키며 그 설치 높은 배관계의 가장 높은 것보다 자 1m 이상으로 돼 있죠. 이건 지금 여기는 급탕이 아니에요. 난방이니까 그렇다고. 난방이어서.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잘 봐요. 왜 급탕은 5m가 되고 난방은 1m가 되는지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급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급탕. 어떤 뜨거운 물이요? 그럼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온수는요, 우리가 자 급탕용이 있고 난방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급탕용 물을 더 많이 대표해야 돼요? 난방용 물을 더 많이 대표해야 돼요? 둘 다 나왔네. 여러분, 그러면요, 급탕은 한번 써서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다시 대표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한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방용수는 그거 빼서 써요, 안 써요? 그거 빼서 내가 샤워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런 용도로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이, 어느 게 더 많이 물을 끌어내야 되냐면 급탕용이에요. 아셨죠? 난방용수는 항상 정해져 있죠? 난방용수는 왜 정해져 있어요? 안 뺐으니까 항상 그만큼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탕은 혹시 여러분들한테 배당이 얼만큼 돼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여러분들 급탕용수 배당이 얼만큼 돼요?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얼마만큼 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탕은 많이 끓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3%가 팽창돼도 많이 있는 게 더 많이 팽창되겠죠. 근데 얘는 밀폐식이에요, 개방식이에요? 개방식. 잘못하면 여러분 개방식은 어때요? 팽창되면 넘쳐버리는 거죠. 여기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팽창 탱크는 급탕용이에요, 난방용이에요? 난방 연탄 보이니까 난방이라니까. 그러니까 요 붙으면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조금 할 때마다 조금 원치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거 보신 분은 여러분 이거 금방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고. 아, 그래서 팽창 탱크의 높이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썼던 연탄 보일러 빨리 생각하라고. 연탄 보일러는 여러분 난방용이었다고 아셨죠? 근데 왜 난방용이 1m밖에 안 돼요? 양이 적으니까. 근데 급탕은 양이 많으니까 높이 올라가야 여러분 물이 안 넘쳐버리는 거죠. 저기서 여러분 깨끗한 물이 다 넘치면 쓸 게 없잖아요. 정말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지금 강의하는 사람인데 깝깝해 죽겠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급탕이 더 5m가 더 많아야 높아야 돼요? 넘치면 안 되니까. 왜 더 5m가 올라가야 돼요? 양이 난방보다 많으니까 하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분이 왜 넘쳐요? 물어보더라고. 왜 넘쳐요? 그렇죠. 열려있는 개방식이니까. 저거 개방식이니까 하셨죠? 닫혀있으면 여러분 설치 높이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안 넘치잖아. 그러니까 그 높이에 이런 제한을 안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열려있으니까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한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예. 숫자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숫자만 들어가. 그 숫자 외우지도 못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뭔가 자꾸 적어야 되는데 제가 적은 거 이외에는 절대 안 적죠?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게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만 계시니까 그 팔짱 끼고 계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나 몰라요. 이제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예. 꼭 잘 기록 잘 해놓으십시오. 아셨죠? 이런 게 나중에 오래 가요. 바꿔놔도 금세 눈에 띄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요. 바꿔놔도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자,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자 난방에서는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이제 이거 해놓으면 왜 같이 했잖아. 이게 급탕과 난방에서 같이 나오는 팽창광으로 팽창탱크 전부 다 해요. 아셨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상 뭐 잠깐 쉬었다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